한국 시각으로 지난 3일 새벽 3시 미 연준이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죠. 이 FOMC의 여파로 뉴욕 증시 역시 내림세를 이어갔는데요. FOMC 이후로 나스닥과 국내 주식 그리고 코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이 발표된 당일의 주요 경제 지표 현황 보시겠습니다. 발표 직후 나스닥 지수는 366.05포인트 급락한 1524.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종 금리가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이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금리 부담을 되살렸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한국 시간으로 3일 0.33% 내린 2329.1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쇼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차이나런에 따라 중화권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 선을 견고히 지켜냈는데요. BTC가 미국 주식과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현재 시각 3일 나스닥 지수는 181.86포인트 떨어진 1324.94에 장을 마쳤습니다. FOMC의 여파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32포인트 내린 2325.85에 개장한 이후 2330선을 놓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반 상승했고 도지코인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여전히 2800만 원대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50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15% 오른 2873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51% 오른 217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비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글렌 윌리엄스는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궁극적으로 원가에 대한 기준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도지코인은 5%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도지코인은 지난달 29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하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폭 내리긴 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58.03% 오른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도지코인 역시 선방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황 조민재 아나운서였습니다.